현대차와 기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차종이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열풍 속에서도 큰 폭의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PHEV 판매가 처음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평균 판매 성장률은 106.8%에 달하며 이는 순수 전기차의 연평균 판매 성장률 68.4%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. 연도별 판매량을 보면 2015년 1,313대에서 이듬해 3,028대가 팔리며 130.6% 증가했고, 2017년에는 19,362대가 판매돼 무려 539.4%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이후에도 2021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PHEV의 보조금이 지급된 2020년까지만 내수 판매를 했고,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만 판매하고 있음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